정신질환 자살은 최근에 이게 이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건 자살자 수 때문에 그래요. 자살자 수가 우리가 거의 암, 뇌심혈관 질환 다음에 자살이 3위에 사망자 비율이 올라와 있고 OECD 중에 1위죠. 한번 볼까요? 2016년도에 자살 정신질환 산재 신청건이 160건 중 70건 승인됐네요. 승인률 43%고 2017년도엔 56% 자살 통계가 이게 빠졌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살이 OECD 국가 중에 1위잖아요. 1위. 근데 그게 어디 갔지? 내가 근로자별 자살 다 통계 넣었는데 어디 묻혀있나? 아, 저 뒤에 있구나. 자살 가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 뒤에서 하고 이제 정신질환인데 정신질병에는 뭐 되게 많아요. 수면장애 대표적인 거. 수면장애 엄청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제 보면은 수면장애는 수면 연속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잘때 했던 장애가 있으면 다 수면장애죠. 저기 이제 불면증으로 막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은 2012년도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 대상, 여러분 똑같은 업종이죠. 설문조사 해보니까 80.6%가 수면장애 증상이 있대요. 자기가 주관적 증상으로. 임상 증상이. 잠못 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가 수면제 복용한대요. 수면제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우울증도 오고. 2016년도에 4조 3교대 하는 철강회사의 종업원을 상대 설문조사 해보니까 중증도 이상의 수면장애가 약 15.3% 나왔어요. 중증도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수면장애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뇌심혈관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 우울증 질환이 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자살까지도 다 관련된 질병이에요, 수면장애는. 병원 근로자 종사자, 특히 간호원들 검사해보니까 16.6%가 심각한 수면장애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2016년도 전자산업 4조 3교대 근무자 조사해보니까 적어도 약 15%. 그래서 약 15%에서 20% 사이가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라고 대부분 설문조사해보면 이게 나와요. 제가 산림청 산하에 휴양림 있잖아요. 그죠? 휴양림 많이 가시죠? 휴양림 가면은 휴양림 관리사업 소가 있고 거기에 보면 휴양림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산림청 정규직이 아니에요. 특수직군으로 뽑은 무슨 직종이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특수직군으로 뽑은 계약직 직원들이거든요. 이분들 근무 형태가 낮에 정상 근무하고 정상 근무가 몇 시? 밤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 휴양림 쓰려고 한 사람들은 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휴양림에 한 명이 남게 돼 있어. 한 명. 한 명에 두 명이 남게 되는데 그러면 남아서 휴양림에 들어온 사람들 하고 낮에는 시설 관리 다 하거든요. 시설 관리. 점검하고 간단한 거다 수리하고 큰 문제 생기면 하청업체 불러서 고치고 그거 하고 이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밤에 문제, 밤에. 밤에 혼자 이제 숙소에 휴양림 내 숙소에서 휴양림 다 산골짜기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그럼 그 숙소에서 자야 되는데 숙소가 정말 쪼맨한 방 하나예요. 그게 딸린. 그 숙소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9시에 다시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될거 아니에요. 혼자 남게 되는데 어떤 업무까지 줬냐면은 밤에 고객들이 거기 100명 이상씩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제철 이런 때는. 제철에 요즘 휴양림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365일 꽉꽉 차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그 고객 중에는 별 손님들 다 있잖아요. 밤에 뭐 벌레가 안 내니, 문짝이 고장났니, 뭐 벌레가 나오니 하면 이 사람들 가서 다그 민원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잘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심한 경우 아예 자다가 옷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다 신발 신고 자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산림청에서 보면 근무 시간을 제한해놨어요. 수당도 안 나와요. 휴게 시간도 명령해놓고 그 대신 그런 민원이 오면은 해줘라. 이게 휴게 시간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 한 분이 자살했어요, 이게 우울증으로. 그걸 제가 맡아서 이제 운 좋게 그분은
공공기관 인정해 준데 공무상 제 자살 인정이 됐어요. 제가 그거 조사하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죠. 그 조합원 다 불러가지고 그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냐? 당신이 그렇게 당직 비슷하게 그렇게 쓰는 게 한 달에 몇 번 되느냐? 거의 한 20몇 7씩 놓아요. 그렇게 쓰는 게 어쨌든 한번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20몇 7씩 쓰고 다들 수면 장애 증상을 다 호소하는 거예요. 낮에 되면 엄청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거죠. 밤에 푹 자야 되는데 4시간 자든 3시간 자든 언제 호출이 올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고 불안한 쪽에서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하청업체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럼 수당을 주든지 특근 수당을 야근 수당을 당직도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줘요 국가가. 그래서 그 청년은 장가도 안 갔죠. 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특히 손님 많이 오니까 주말에 못 나가요. 다 평일날 화요일 하도 쉬는데 평일날 밖에 나가서 혼자 뭐 누굴 만나겠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그 만나려면 쫙 시내 서울 도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소개팅도 안 되고 미팅도 안 되는 거예요. 노천각인데. 그러다가 먹는 거 어때요? 그 식당이 있어요? 그 산골짜기에? 없어요. 그냥 다 해먹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남자 혼자 거기서 뭘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럼 다 인스턴트밖에 먹을 수가 없겠죠. 그 가봐도 주방이 그냥 나이가 빠진 하나만 요만한 그 왜 아주 싸구리 그 펜션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요만한 그 싱크대 하나 있는 게 딸랑 거기 다예요. 거기서 365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청년이 느꼈을 좌절감. 그래서 다른 데 발령 내도 몇 번 신청했는데 발령이 다 좌절됐어요. 제발 밤에 잘 수 있는 직종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산림 감시원이든 뭐든 이런 신청인데 다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청년이 이렇게 자살하는.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OECD 국가 국민소득 3만불 막 이야기한 시대에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노조가 있음에도 왜 그걸 싸울 생각을 못해요.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싸워봤기 때문에. 혹시나 산림청에서 압력내서 혹시 어떻게 될까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 거기는 지금 다 집단 임금체불 싸움 들어갔어요 이제. 다 임금체불이잖아요. 그 야간수당 다 계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이죠. 그 국가가 이제 다 물려내야 될 거예요. 거기에 근무시간 인정되면은. 근무시간 인정 안 될 그게 없죠. 그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야간에 응대해라고. 응대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앞뒤가 맞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씨 또 보내네. 네. 그 수면장애는 그만큼 심각하고 모두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은 교대 근무가 많고 야간 근무가 많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조합원들이 전원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다음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하든 조합의 정말 건강관리에 대해서 회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심각성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 상병명이 수면장애예요. 그냥. 우울증 에피소드 전화 상병도 있어요 이게. 우울감 계속 들고 불안장애도 있고 위험한 작업 계속 노출되면 불안장애 다 있을 수 있죠. 고소공포증인 사람도 있고 적응장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끔찍한 사건 목격한 경우 뭐 특히 끔찍한 재해 목격을 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많아요. 그 자살 사건 조사하다 보면 그 자살하고 난 이후에 그 부서 사람들 다 그 충격에서 못 태어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가족들도 엄청난 그 후유증이 있지만은 동료 근로자들도 끔찍한 그런 걸 목격하고 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요. 전 사람들은 안정을 시켜주게끔 산재 인정을 받아서 충분히 5개월, 6개월간 심신수양을 하고 치료를 받고 현장에 와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 계속 고마움, 저 사람 또 다른 정신질병 또 악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런 정신질병이 있으면은 회사가 뭔가 업무에 대해서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단순히 한 명의 수면 장애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우리 작업 근무 형태가 심각하게 근로자한테 건강성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러면 이게 시스템 어떻게 바꿀 건가 이걸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 산재됐네. 끝. 노조도 산재됐으니까 다행이네. 끝.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한 명이 그런
장애가 있으면은 나머지 그의 동종의 근로자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비슷한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하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다행히 산재됐으니까 다행이라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갖고 왔구나. 왜 일로 가도 일로 가고 절로 가도 절로 가지? 이제 다음에 스트레스 이게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직무에 가지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이 많고 정신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업무 관련해서 중대한 인신사고나 중대한 사고 경험, 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그런 경우, 회사 경영에 아주 중대한 업무상 실수를 한 사람들, 퇴직을 강요받을 경우, 뭐 심한 따돌림이나 폭행 그런 거 당한 경우. 다음에 이제 자해 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인데, 이거 5분만 한번 놀란가 이게. 볼까요? 올해만 벌써 12명입니다. 그중에 간호사가 5명입니다. 자살이 5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2명이나 됩니다. 이런 와중에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지난 목요일 주변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이는 사고마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반복되는 기록 앞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과로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 시간보다 6배씩이나 더 일한다고 합니다. 이번 안양 최고 군신 사고 역시 안양 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세제수와 재개발 신도시로 인해서 그분이 많은 물량의 해를 겪고 난민 처음 가는 곳에 배달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죽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의 우체국이 방치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로로 사람이 죽지 않고, 과로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통계만 한번 볼까요? 직업별 자살 사망자 수, 서비스 판매직이 2015년 기준 1,300명, 단순 노무 700명, 전문가 관련자 600명 정도, 사무직 600명, 관리직 360명. 자살 포함 정신질환 무상 재해 승인율 뭐 보면은 2015년부터 17년까지가 나와 있죠. 자살은 승인율이 약 28.9%, 적응장애가 72.7%, 우울증 38%, 보황장애 4.8%, 수면장애 6%,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좀더 자세한 통계 보면 13년도에 53건이 신청돼가지고 승인된 건이 20건, 37%, 14년도 47건이 산재 신청 들어와가지고 14건이 승인돼서 29%, 15년 37%, 16년 38%.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암, 뇌심혈관 질환이어서 4위, 3, 4위 항상 차지하고, 2016년 자살한 사람, 근로자 아니고 포함해서 2만 4천 명인데, 즉 하루 42.5명이 어딘가 이렇게 자살하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8.5명이고, OECD 평균이 12.0명에 비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중 자살한 사람 중에 근로자 비율이 약 35%나 돼요. 아이들도 많이 요즘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30%가 되고, 하루 평균 자살은 이제 근로자 수로 따지면 42명이죠. 이중 근로자 비율이 약 35%니까 하루 15명의 근로자가 이렇게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만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집회 노조 아까 거기 주장한 근거 자료에 따르니까 2017년도에 5명이 집회원에 자살했고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사망한 집회원은 총 70명이고 이중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15명.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정부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17개 사업장에 가운데 자살 피해자가 4명.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가 약 73%.
한 번 이상이 46.5%. 그 직장 내 왕따 괴롭힘이 엄청나게 만연한 거죠. 저희 이제 사암과 산재에서 지금까지 자살 사건을 분석했을 때 자살의 대표적인 이유, 장시간 근무, 과장한 업무, 과도한 실적 부담,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고용 부담, 저임금 이런 것들이 있고, 인정 기준 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자살 사건들 몇 가지만 이제 사례를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금방 이제 성인 통보 하나 받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건설 현장의 공사 과장, 공사 과장이 현장에서 그냥 현장에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한 사건인데, 이분은 그 현장에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자살을 해버렸어요. 공사 과장인데. 공사 과장이면 이미 공사 경험이 한 20년 이상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왜 자살했을까? 20년 된 공사 과장이. 이유는 그게 하나예요. 감리단의 행토. 거기는 이제, 지역 공사는 요즘에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한테 시공업체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기 굴포천 공사라고, 부천 근처에 있는 그 뭐 지하 증수철인가 어쨌든 그런 거 하는 공사, 시설 공사 현장이었는데, 이 제의자는 그 전에 다른 데 공사하고 있다가 이 공사에 회사가 발령 낼 걸 알고 나 가기 싫다고 미리 경고를 했어요. 왜 경고를 했냐면,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미 거기는 그 지역 공사는 대부분 영세하청업체가 들어오고 그 영세하청업체가 시공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목 시공을 다시 또 하청을 주거든요. 그 하청업체는 더 열악한 거예요. 이 제자가 사망한 회사는 소장, 공사과장, 품질관리팀장 했고 딱 4명만 파견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토목 건축은 다 또 재하청 주는 거예요. 그 재하청은 더 열악한 거겠죠. 그 관급 공사인데. 근데 관급 공사의 감리는 또 A급 감리가 들어와요. A급. 뭐 국내 1, 2급 감리단지 걔들 편에서 보면은 영세하니까 공사 엉망인 거지. 인원도 부족하고 안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처음에 말로 했겠죠. 근데 영세업체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중간에서 다 욕도 먹는 거지. 이 관리업체가. 그러니까 감리단도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이제 문서 날리는 거야. 문서가 지적사항을 책임지면 나중에 자기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문서 이제 지적사항이 나가면, 감리 지적사항이 나가면은 그걸 이제 일단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철근공사에 뭐, 철근이 뭐, 녹이 깨어있고, 그러면 녹적을 다 시키든지 해야 돼. 하자업체 말 안 듣고. 그럼 그걸 다 해결하고 해결했다는 걸 애프터, 비포 사진 찍어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한 달 사이에 그런 공문이 몇백 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의 그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얘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안 간다고 다 어떤 시공 현장 소장들도 가기 싫었던 현장인데 발령 나서 실제 가보니까 실제 그렇게 공사 과장을 중간에서 하청업체 쪼고 감리단에 매일 깨지고 책임 자기가 나중에 다 지어야 되고 못 견뎌서 결국 자살해가지고 그게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승인받아서 통보 나왔는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집회 사건 중에 비슷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우체국 직원인데 이분도 우체국 일찍 근무해서 우체국 금융 창구 업무 그다음에 집회 창구 업무 단순 그거 하다가 어느 날 춘천에서 근무하다가 이게 철로로 발령이 났어요. 철로로 발령 나고 이제 발령 팀장으로 나가지고 여자분인데 한 달 만에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거의 자살해버렸어요. 왜 자살했을까? 평상시 연구가 춘천이었고 계속 춘천에서 창고 업무만 하다가 물류팀장을 발령되면서 철원에서 물류팀을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업무 시스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물류팀의 용어라든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근데 공무원은 특이하게 인수인계가 동시에 발령나요. 철원에 있던 물류팀장이 이 사람 발령과 동시에 다 한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간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물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교육도 받고 해야 이제 뭔가 팀장님 또 업무 지휘도 처음 해보는 건데 공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 인계서만 있는 거야 전산상에.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구정 앞두고 제일 바쁜 시기에 8달 돼. 더욱더 결정적인 거는 공무원이 인사 발령이 발령 전 4일 내 통보, 4일 전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주부인데 애가 다 이제 6살, 9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애 엄마가 가면 단지에 비연고지에 발령난 거잖아요. 춘천에서 천원까지 가려면 다 고속도로 없어가지고 2시간 걸려요, 거의. 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철원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리 발령이 났으면 집을 준비하든 뭐 가족, 남편을 회사를 바꾸든 어떻게 해든 뭐 대책을 세우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간 게 이제 기숙사. 철원에 있는 우체국 기숙사에서 생활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처음에 한번 신청했다 불증이 났어요. 불증이 나서 이상하다 왜 불증이 났을까 다시 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랑 가봤어요. 아 기숙사가 그 철원 우체국 생겼을 때 그때 같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년 된 정말 낡은 우체국이고 주차장 겸 마당에 큰 동 두 건물이 있는데 뻥 뚫고 정문도 없고 보안 시스템도 없고 경비원도 없고 아무 관리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 풀밭에 막 잡초가 무성하고 입구에 출입문도 아무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 온 계단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싱크대는 정말 나이가 빠진 막 바퀴벌레 놓을 것 같고 난방도 다 고장난 상태고 그 한겨울에 그리고 전부 다 습기가 차가지고 결루현상 다 끼어있고 여자는 아무도 거기에 기숙 안 하고 있었어요. 남자들 총각들만 거기에 기숙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안 고치냐면은 자기 돈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거기는 우체국은 희한하게 기숙사가 문제였으면 기숙사 시설 제공한 우체국에서 해야 되는데 우체국은 우리는 기숙사만 제공해. 네가 네 돈 이용하든 안 하든 네가 사고 고치려면 네 돈 내려 고쳐. 이러니까 이 사람도 또 어디 발령날지 모르니까 자기 돈 들여서 보일러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임시 땜빵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 엄마가 왔을 때 밤에 그 공포감 남자들밖에 없고 보안장치 하나도 없고 정말 보일러도 안 되고 완전히 거기다가 업무는 인수인계 한 개도 안 됐죠. 제가 볼 때는 정말 공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 때문에 왔는데 이걸 불쌍히 냈어요. 공무원 인공관리공단에서. 지금 이제 재심사를 준비 중인데 이런 사건. 또 하나는 뭐 제가 그 또 뭐 이거는 국가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이제 잘 나가는 실장급 1급 실장급이 정말 회사 승인 회사 인정받고 쭉쭉 최고로 연봉도 많고 제일 빨리 승진하고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일 거예요. 정부 용역 사업을 너거 기관에서 해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그게 뭐 엄청나게 큰 보통 1, 2억짜리 용역 사업을 하는 연구 국책 기관인데 2천억짜리 프로젝트를 해라고 떨어진 거예요. 얘가 결국 1급 실장이니까 그 총책을 맡은 거예요. 욕심은 나는데 자기 기관도 커주니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기관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몇 번 연구원장한테 이거 할 수 없다. 우리 잘못하다가 잘못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할 수 없다. 매일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너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계속 압력을 넣다 보니까 이분이 실적 책임감 부담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어린 자녀 두고 하루아침에 예, 아파트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게 뭐 샤워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됐고 뭐 또 뭐 사립학교 대학교에서 총장들이 계속 총장 바뀌고 사립학교 재단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 담당 회계 담당 거의 실장급이 계속 비리가 있으니까 그 총장급 임원급들이 계속 검찰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검찰 조사 때 재정 담당이니까 항상 불려가는 거예요. 그 온갖 자기 말 한마디 따라서 윗선들 막 날아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조사가 힘들겠어요. 자기가 차에 처벌되면 되는데 자기 말 한마디에서 윗선들 막 다 또 그 사학 재단 같은 경우 막 서로 알력싸움도 엄청나잖아요. 자기 말 한마디에서 누가 처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이 또 총장 뭐 학내 비리에서 또 조사받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제 사살한 거죠. 그러니까 사살 같은 경우는 정말 저것도 직종을 안 가리고 너무 많고 또 한 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수습 사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은 원래는 전공이 단원 쪽인데 IT 회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IT 학원을 다녔어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다녀서 그래서 좋은데 IT 회사에 들어갔어. 다행히 운 좋게 면접 잘 봐가지고 갔는데 3개월 수업 끝나고 이제 이쪽 금융권 쪽에 에러가 나면은 전산 시스템 에러 나면 가서 고쳐주는 지원 업무거든요. 금융권 쪽은 다 IT 전문가들 고학력들 쫙 있잖아요. 자기는 좀 학력도 짧고 이제 겨우 매뉴얼 막 공부해서 갔는데 솔직히 그거다 갑이잖아요. 이게 금융권 그쪽에 전산 담당자가 검토에서 뭐 버벅대고 가면 쪽팔리기도 쪽팔리고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걸 혼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업체에서. 그분은 나이도 엄청 어린 분인데 매일 밤 10시까지 야근을 했어요. 매뉴얼 공부한다고. 선배들 야 그때 되면 다 알아. 그게 할 필요 없어. 일찍 집에 가야 하지만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그거 못 해내면 내 멍청한 소리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장 내일 모레 현장 가면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 노인노제가 엄청 쌓인 거예요. 그러다 잘 안 되고 계속 지적받고 다니니까 어느 날 상사가 너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다음 부서 가는 게 좋겠어. 한 10개월 돼서 그런 이야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무너진 거죠.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매일 밤 10시까지 했는데 다음 부서 발령된다는 말은 또 처음부터 그 고생을 다시 해라 이 말로 얘는 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상사는 얘를 위해서 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듣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래가지고 원래 기독교 착실한 기독교 신자고 엄청나게 모범생이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술집 가서 100만 원 카드를 꺼버리고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 와서 이제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 상황도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살 사건 쭉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은 자살한 분들의 특징이 일단 다 착해요. 나쁜 사람이 자살한 거 잘 못 봤어요. 진짜 남한테 악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다 착하고 그다음에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자기 할 소리 다 하는 사람 잘 안 하는데 내성적이고 속으로 삭히고 성실하고 꼼꼼하고 자기 책임감 강한 사람들 다 이런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고 또 특징은 조사해 보면은 그 누구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자살 사건의 특징이고 그래서 자살 사건이 인정받게 되기 어려워요.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살 사건에 대한 법 인정 기준을 좀 볼까요? 원칙은 산재법에서 고의나 자해 행위로 이렇게 재해가 발생한 거는 업무상태를 인정 안 해요. 범법 행위도 마찬가지고. 자살은 대표적인 자해 행위잖아요. 원칙적으로 자살은 업무상태가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죠. 정상적인 인신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업무상 사유 때문에 자살한 경우는 이제 인정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써놨어요. 업무상 사유 때문에 우울증이 있거나 수면장애가 있거나 뭐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거나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가 전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주고 두 번째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에 대한 통증이나 이걸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악화돼서 자살한 경우 이런 경우 인정해주고 원래는 1, 2번밖에 없었는데 즉 그러면은 다 이렇게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었거든요. 이번 경우는 드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정 기준이 너무 가혹화돼서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정신적 기상 상태의 자해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해 준다라고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자, 그 말은 업무상 사유가 있고 자살 당시에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있었다면은 정신적 이상 상태가 업무 때문에 왔다면 비록 정신과 진료 계획이 없어도 해준다는 저 규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자살 인정 기준이 확 넓어진 거예요. 그럼 저는 정신적 이상 상태가 과연 뭘 말하는지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데 법원에서도 이제 옛날 구판례에서는 정신상태 정신장애 상태에 이를 정도로 완전히 누가 봐도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의 정신상태가 돼야지 고의가 아니다.
그렇게 법원이 봤던 판례인데 그게 2017년 대법원에서 확 바뀌었어요. 그 정신적 이상상태의 정도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특히 뭐 아까 말했던 그 정부 산하기관에서 그 연구 용역 그분 멀쩡했어요. 그것도 보면은 멀쩡했고 근데 정신적 우울증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막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증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판단 능력이 없고 말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합리적 판단이란 거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자사 극단적 선택하면은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나 급여도 많고 빚도 없는데 충분히 회사 그만두면 되지 내가 그게 뭐라고 왜 자살을 해? 이게 합리적 사고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은 무서운 게 우울증 환자의 약 30%가 그 자살을 고민한대요. 그 병적인 증상인 거죠. 합병적인 증상. 그냥 쉬고 싶고 회사 가기 싶고 그냥 다 끊어버리고 싶고 충동적 확 이렇게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게 우울증의 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우울증 있는 사람이 대화해 보면 뭐 정신분열증에 있는 사람처럼 전혀 대화가 안 될 정도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완화돼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면 되는 거지 그게 정신 완전 정신장애까지를 요구하진 않는다 이렇게 판례가 확 이렇게 조건이 낮춰졌어요. 그 다음에 자살할 때 이제 자살은 항상 업무적 요인도 있지만 개인적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집에 누가 아주 뭐 심한 장애 있어서 아프거나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거나 자녀 때문에 걱정하거나 뭐 부부 관계 안 좋거나 그 두 개 겹칠 수 있을 때 옛날 같은 경우는 자살적 상대적 유력설이라 해가지고 자살의 개인적 원인이 더 크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저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비록 개인적 자살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 자살 원인이 같이 겹쳐서 발생했다면은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자 해서 상대적 유력설을 더욱더 법원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 자살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만 업무상 스트레스나 부담이 와야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거냐 그 정도에다 또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왜 저거 자살하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개인적 그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의 스트레스를 판단할 건가 그 기준을 사회 평균 인의 눈으로 볼 것인지 그 제자의 입장에서 볼 것인지 그게 항상 자살에서 큰 싸움의 논쟁거리가 됐어요. 기존 판례에서는 한때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업무상 사유는 인정하되 저 정도면 일반인은 자살 안 하는데 왜 자살했을까 이런 데면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사회평균인으로 본다면 자살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했던 자살 중에 이에 대한 자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더라도 국가 기업이 뭐라고 나한테 취직하면 되지. 근데 우울증이 아까 우울증이 안 그렇다고 했죠, 그죠? 그런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게 우울증의 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논리라는 게 자체가 사회 평균인으로 정상인으로 눈으로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걔네는 자꾸 사회 정상인의 평균의 눈으로 자살 사건을 보니까 스트레스 증후가 작은데 왜 자살했지? 그건 개인적 원인이야, 개인적 기질적 문제야,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사회평균인의 어떤 건강상태나 정신상태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을 고려해서 즉 제의자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은행 지점장 대법원 판례도 그거예요. 실적은 모든 은행 지점장이 다 받는 건데 이 사람이 유달리 그런 건 없는데 자살한 거예요. 사회평균을 보면 왜 은행 지점이 당연히 실적 부담받는 건 당연한 거지 왜 자살했을까? 그 사람 기술적 원인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 기준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업무상 자살이 이제 제가 해보니까 불성인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입증 책임이 제의자 측에 이게 뭐 자살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그렇듯이 특히 자살은 제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유가족도 잘 몰라요. 뭐 때문에 힘든지 자세히는. 그러면 동료들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료들이 잘 몰라요. 왜 동료들도 왜 자살했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사가 힘들고 까다롭고 여러 명을 진짜 다 만나봐야 계속 힌트도 나오고 그래서 동료 진술서 안 오면 작업 환경 분석, 작업 환경 분석, 작업 구조 분석 다 해봐야지 문을 좀 짐작이나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산림청 사건도 마찬가지죠. 제가 근무표 보고 나서 처음에는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근무표를 보고 이건 사람이 정말 내라도 돌겠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산재 처리가 자살하면 더욱더 회사가 비협조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 회사는 그러진 않아. 이래서 다 부정적인 태도로 이렇게 협조해 주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동료들도 미안하니까. 갈구었던 상사가 분명히 있는데 미안해, 내가 그때 좀 힘들게 했어. 이런 사람이 거의 안 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이사 상태가 있었으면 입증해야 되는데 저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사해 보면은 이제 일단 수면 장애가 와요. 잠 못 자요. 안 먹던 사람이 수면 장애 오니까 술 먹어야 잠을 주니까 또 안 먹던 술을 먹고 막 줄 담배 피우는 것도 있고 체중이 확 빠지는 사람도 있고 회의 시간에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일단 사람을 막 피하려고 해요. 동료를 막 피하고 혼자 자꾸 있으려고 하고 그런 정신적 우리는 그게 정신적 이상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